렌터카로 제주를 여행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도로로만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 도로의 특징과 구조를 알면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날씨나 계절에 따라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주행 몰라도 되는 지식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가 있고 한라산의 중간을 지난다고 해서 중산간도로라고 불리는 제1, 2 산록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인 평화로와 번영로, 더 아래인 일주도로, 그리고 해안도로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할 때는 평화로와 번영로로 안내하지만 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이나 중문 관광단지 쪽으로 이동하면 516도로나 1100도로로도 안내합니다. 문제는 516도로와 1100도로가 초보자들에게는 운전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516도로는 해발 750m 성판악 휴게소를 지나고 1100도로는 도로 이름처럼 해발 1100m를 지나기 때문에 굽은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많이 위험합니다. 차선도 편도 1차선이어서 작은 접촉사고가 나도 차량 정체가 심하고 야간에는 노루도 자주 출몰해 로드킬 사고도 간혹 발생합니다. 516도로에서는 지난 4월 6일에도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는데 이 사고 이후로 도로 구조의 위험성 때문에 7월부터는 화물차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여기서 TMI. 516도로는 원래 조선시대 말을 타고 다녔던 오솔길이었는데 1932년 일제가 군사용 목적과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횡단도로를 만들었고 머리띠를 두른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당시 하치마키 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까지도 비포장 도로였지만 1962년 제주도 계엄사령관이자 도지사였던 김영관 씨가 군사정부의 건의에 너비 6m, 포장폭 4m, 총 길이 41.16km의 포장도로 공사를 시작했고 7년 만인 1969년 박정희 정권의 5.16 쿠데타를 찬양하기 위해 5.16 도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주도의 첫 국도였지만 건설 과정에는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토건설단 수백 명이 공사에 투입돼 희생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논란에도 5.16 도로의 숲터널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운전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여유롭게 5.16 도로 숲터널을 달려보는 것도 한라산의 풍경을 만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주 서쪽을 지나는 평화로와 동쪽을 지나는 번영로는 빠르고 안전한 주행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됐기 때문에 운전하기는 편하지만 제주행 드라이브 기분을 내긴 힘들겠죠. 특히 2017년 4월 21일부터는 구간 단속까지 시행되면서 빠른 길이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 무조건 평화로와 번영로를 이용하세요. 다음은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일주도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도로로 길이는 176km, 70km 속도로 다녀도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제주다운 풍경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끊긴 해안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가급적 해안도로를 달리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내비에서도 잘 안내해주지 않아 렌터카가 거의 안 다니고 차량 통행이 적은 제1산록도로인데요. 도로의 70%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길 옆으로 바다와 한라산 뷰, 제주 중산간 특유의 초원과 방목죽인 말들을 볼 수 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녹곰의 오름이나 바림의 오름을 검색하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고 가벼운 오름 등반과 드라이브만 해도 하루 일정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소식에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I'll be back.